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색안품 한달락 공부하겠습니다. 뭐 세상은 어차피 사바세계는 화택이라고 했고 또는 고해라고 했습니다. 화택이요 고해인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경계를 또잘 우리가 적응하고 활용하면은 또큰 깨달음을 얻고 사람이 성숙하는데 큰그 보탬이 되는 그런 말하자면 경계입니다, 사실은. 그 화택이다, 고해다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화택임으로써 우리가 철들 수 있고, 고해임으로,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좋은, 공부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색안품 보살의 10가지 중생을 성취함 그랬습니다. 불자의 보살 마사로 10가지 중생을 성취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시로 중생을 성취하고 육신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법을 설하여 중생을 성취하고 함께 행함으로 중생을 성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전에서는 성취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성숙 또는 교화, 제도 이러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같은 의미로 성취한다, 성숙한다, 교화한다, 제도한다 이랬습니다. 무엇으로서 제도하고 교화하고 성취하는가? 보시로서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보시, 베푸는 것, 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법으로서 베풀고 물질로서 베풀고 친절로서 베풀고 또뭐 여러 가지 두려움 없게 해주는 안전, 안심, 안전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생을 성숙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대왕도 옛날 대왕이라면 뭐 온 천하가 다 자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 그 아전이 뭐 시시한 어떤 그 물건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거 별것 아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그참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뭐 왕이 무엇이 이제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갖다 주는 사람이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마치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보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색선으로서 중생을 성취한다고 했는데. 어떤 그 육신의 모습으로서 중생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아란존자도 맨 처음에 출가할 때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 잘생긴 육신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출가했다고 솔직하게 그 고백한 그 바도 있습니다. 아란존자가 그 능경에서 그 잘못 그 실수를 해가지고 혼자 탁발하러 다니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좋지 아니한 그런 곳에 떨어졌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아란존자를 구해 와서 너는 그렇게 하고도 출가이라고 할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출가했고 출가 동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상견 중생이라고 해서 이 사바 세계는 그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모습을 첫째 보고 그 모습이 첫째 마음에 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부처님도 삼시유상과 팔십정호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하여 중생을 성취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라 그랬습니다. 음성으로서 교화의 본체를 삼는다. 당연합니다. 참 법을 설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것,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뭐 교화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99%가 음성으로서 설법으로서 중생들을 감동시키고 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능하면은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도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최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소개함으로 해서 그 부처님 법을 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한다 그랬습니다.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사서법 중에 동사섭에 해당됩니다. 동사섭 함께하는 거 참 그 좋은 일이죠. 무엇이든지 함께함으로 해서 그 함께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하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동사섭 중에 사서법 중에 동사섭이 제일이니라 그런 그 표현이 있듯이 그야말로 함께하는 것이 중생을 성숙시키고 교화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들지 않음으로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물들지 않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또 좋은 것을 보더라도 좋은 것을 당하고 겪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준다면 만약 보살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생은 교화를 받게 돼 있고 감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음으로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행을 열어 보임으로 중생을 성취하고 그랬는데 뭐 당연한 그런 그 중생 교화의 방법이고 중생 교화의 방법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살행을 열어 보임으로써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 보살 정신, 보리심, 그것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보살 행이 행해진다면은 교화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성취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감동하고 보는 사람은 당장에는 그렇게 따라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사람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를 치성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중생을 성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의 여러 현상들, 세계는 참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주 왕성하게 나타내 보이는 길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는 그 경비와 그 시간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고
느낌으로 해서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거죠. 학교에서 뭐 2, 3년 동안 다니면서 그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이 철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한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생활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극복하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철이 듭니다. 그런 것이 다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중생을 성숙시키고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위덕으로서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위덕이 불법의 위덕을 나타내 보이는 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제가 법회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그 예를 또 말씀드리자면 대만의 정음 스님이라고 하는 자제 공덕회를 구성을 해서 전 세계 천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봉사자들 천만 명이 넘는 보살을 양성을 해서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 자제 공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씀 있죠. 보천삼무라 해서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당신은 그것을 늘 실천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당을 곳곳에 지어주고 교회와 성당도 지어졌는데 폭풍이나 또는 지진 이러한 것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집을 살 주택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스님으로서 교회와 성당을 지어줬다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스님의 그 자비 앞에는 뭐 너 종교 내 종교가 없습니다. 오로지 고통받는 중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예요. 한국 불교는 이러한데 아주 소홀하고 그동안 아주 등한시해 왔습니다. 뭐 그저 한결같이 깨달음 일변도로만 그 나가면서 진정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깨달음의 노래 하나만 그저 줄기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봉사하고 교화하고 보살행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인데 깨닫고죠. 깨닫고 나서도 결국은 보살행하자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뜻도 없어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보살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정음 스님의 자제 공덕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의 큰 위덕입니다. 그리고 또 갖가지 신통 변화로 중생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신통 변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정말 말세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는 신통같이 좋은 방편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갖가지 미세하고 훌륭한 방편으로 중생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은행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